자, 39번 한번 볼게. 얘는 내용이 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잠에 대한 그왜 잠을 잘까? 요 잠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성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잠왜 잘까? 아무래도 적응한 것 같아. 그래서 겨울 같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먹잇감들이 많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거야. 차라리 신진대사를 떨어뜨리려고 그냥 차라리 먹을 것도 없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잠을 자자. 뭐 이런 식의 적응을 한건 아닐까라는 한 가지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아, 뭔가 잠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잠은 자거든. 어쨌거나 어쨌든 잠은 잔단 말이야. 내가 지금 잠을 자면 잡아먹혀 죽을지도 몰라. 숨을 못 쉬어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잠은 자. 아무래도 그 잠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잔다라는 건 뭔가 잠이 주는 중요한 뭔가가 있겠다.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해.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얻어질 수 없는 그러한 서비스를, 잠을 자야만 얻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분명히 중요한 서비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첫 번째 이제 요 적응에 대한 가능성이지 않겠느냐. 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자, play a role 하면 이제 몸한 역할을 하다니까, 잠이 하는 역할은 진화 부분에서 여전히 연구하에 있어, 연구 중에 있어. One possibility is that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that 이하인데, 이로운 적응 상태인가 봐. 동물들을 위해서 감소된 신진대사에 적응 상태인가 봐. 자, 뭐가 없을 때, 더 이상 긴급한 활동이 없을 때, 긴급한 활동 없을 때, 그때, 이제, 감소된 신진대사를 위한 적응 상태로 이제 잠이라는 걸 자나 봐.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this seem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자,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 즉, 그것은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 어뭘 위해 어뭐 어떤 상태에서 마찬가지냐면, 더 깊은 무활동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야.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겨울잠과 같은, 겨울 동안에. 그러니까 겨울잠과 같이 활동이 거의 이제 무한 거지. 그러니까 더 깊은 무활동의 상태, 겨울잠의 상태에서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아, 적응적인 상태구나. 잠이라는 게. 그래서 잠을 자는 이유가, 이제, 신진대사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적응적인 상태를 만드는구나. 잠을 자는구나. 그러하구나. 이런 이야기지. 겨울잠처럼. 자, 겨울잠 자는 거왜 그러겠어? 당연히 음식 공급이 거의 없을 때겠지. 그리고 요 지금 문장을 어떻게 잘라서 보면 되냐면, 요렇게 잘라서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있단데, 여기 지금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음식 공급이 거의 없을 때, 그 다음에 높은 신진의 대가가 있을 때, 요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 높은 신진대사가 있다라는, 신진대사의 대가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적절한 그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대가야. 뭐 겨울잠을 자더라도 적절한 체온은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생명줄이 안 끊기잖아. 그래서 그거에 드는 대가가 필요해. 요런 것들이 있을 때, 차라리 움직이지 말고 잠을 자자. 왜냐면 음식 공급도 거의 없는데. 괜히 돌아댕기지 말고.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For instance, for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자, 그건 마찬가지일 거야. 즉, 감소된 신진대사에 적응된 상태일 거야. 일상 그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예를 들면, 먹잇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잠을 잘 거야. 그 감소된 신진대사에 적응된 상태로서. 근데 이 먹잇감은 어떤 먹잇감이야? 어두워진 후에 그 포식자들을 피하는 그런 먹잇감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잠을 잘 거야.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럼 이제 아까 내가 두 번째 상황을 얘기해.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니까 잠을 자는 거 아니겠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니? 이 얘기가 이제 나올 거야. 자, 반면에,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길다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자, 요거는 지금 문장이 긴데, 분명한 잠의 보편성은, 그리고 컴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충 설명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야, 잠이 보편적이야. 누구나 다 잠을 자. 그거는 말이야. 얘가 주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에 S부터 있는 거야. 주어가 지금 요거니까. 분명한 잠의 보편성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아, 잠이 추가적으로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보다. 생명체에게.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생명체에게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보다. 잠이. 그러니까 잠이, 아, 되게 보편적이구나. 어떤 생명체든지 다 잠은 자는구나. 요거를 보여주더라. 얘긴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설명인데,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관찰이 있는데, 어떤 관찰이냐면, 얘는 지금 동격 대시야. 야, 포유류가, 여기서 지금 이, cetacean이 이제 고래목이라는 의미인데, 고래목이 뭐냐면, 고래나 아니면 돌고래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발전시켰어. 뭘 발전시켰냐면, 아주 복잡한 방법을 발전시켰어. 잠을 보존하는 방법이야. 적어도, 한 번에, 한쪽 뇌만 잠을 자는 거. 요런 방법을 발전시켰어. 그 말이, 이제, 고래 같은 애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물 속에서 만약에 잠을 자, 그러면 숨을 쉬는 걸 까먹겠지, 그치? 그럼 죽겠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고, 뇌가 이제 두 쪽이 있나 봐, 고래가. 그래서, 한쪽 뇌는 자고, 한쪽 뇌는 깨어 있어서, 이 깨어 있는 뇌가, 얘 이제 숨 쉬러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뭐 이제 이렇게 돼. 그런 걸 이제 관찰을 했나 봐. 여튼, 그런 포유류조차도 잠이라는 걸 잔단 말이지. 그래서, 아, 이 분명한 잠의 보편성이 말이야, 야,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보다, 생명체에게. 요런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자, 앞문장에 특히나 그러하다. 앞문장에 특히나 그러하다. 잠이 보편적이구나. 뭐 때문에? 야, 그 잠의 한 측면이 반응성의 그 감, 어, 아니,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반응성이 자게 되면 아무래도 반응성이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또 잠을 자. 왜? 아,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잠을 자겠지, 그치? 그런 얘기. 자,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 the implication may be that it has important functions that cannot be obtained just by quiet, wakeful resting. 자, 그러면서 만약에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생명체나 다 잠을 잔다면, 그건 왜 그러겠어? 깨어있는 상태에서 얻어질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기능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자는 아주 보편적인 거 아니겠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것 같아. 그래서 자, 잠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면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잠을 자? 잠재적인 대가가 치루어져야 할 때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잠을 자면 잡아먹힐 수도 있어. 또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도 잠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잠재적인 대가가 치러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인 거라면, 그래서 잠을 자는 거라면, 그러면, 그 함축적인 의미는,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뭐일 거다? 아, 야, 잠이 중요한 어떤 기능, 어떤 서비스를, 중요한 서비스가 있나 보다. 잠이라는 건. 그런 가능성이 있나 보다. 중요한 걸 가지고 있나 보다. 이 중요한 기능은 어떤 기능? 야, 이 깨어있는 상태, 휴식을 취하고 조용히 있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얻어질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기능이 있구나. 요런 거.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잠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네, 여기에서. 자, 고생했다.